안녕하세요, 모험러입니다.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오늘의 모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조소 마개구에서 주조소 앞에 서 있는데요, 여기 옆에 웬 어나지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군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봅시다. 병약한 기스저라 여인이 보인다. 그녀의 허리는 휘었으며 지속적인 기침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듯하다. 그녀가 쥐고 있는 손수건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그녀는 당신을 살펴보더니 실소리를 낸다. 안녕하세요. 그는 당신을 쳐다보더니 다콘에게 뭐라고 중얼거린다. 다콘은 당신을 쳐다보면서 말한다. 그녀는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소. 그녀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그녀는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녀의 이름은 어나지요. 그녀는 반 달 전까지는 육류 가공 공장에서 일했으나 병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오. 그녀는 일자리를 잃고 집에서 쫓겨났으며 죽어가도록 버려졌소. 그녀에게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며 병 때문에 정신도 온전하지 않소. 그녀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소. 그래서 그녀가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종식시켜줄 수가 있어. 그게 전부요. 대안을 제공하는 것은 사람들의 저스로서의 내 의무요. 그럼 자비를 베푸시다, 다콘. 다콘은 칼을 뽑고 여자가 죽을 준비를 마치기를 기다린다. 그녀는 다콘이 지닌 저소문에 깨어지지 않은 원을 잠시 만진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은 평정을 되찾는다. 다코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칼을 휘두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시길거리에 차가운 돌바닥 위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잘했습니다, 다코. 갑시다. Updated my journal. Done. 그리고 이 북쪽에 이민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이 남자는 누런빛에 거칠고 가죽같은 피부를 지니고 있으며 몹시 여인 얼굴을 하고 있다. 그의 얼굴은 각이 적고 그의 작은 코는 인간보다 높은 곳에 달려있으며 그의 귀는 매우 뾰족하다. 그의 몸은 문신 자국과 흉터로 뒤덮여 있다. 그는 전투용이라기보다는 장식용으로 보이는 기묘하고 화려한 가죽옷을 걸치고 있다. 그의 검은 돌과 같은 그의 검은 돌과 같은 그의 두 눈은 당신이 다가오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당신이 기억을 찾으려는 인간이군. 그가 냉담한 어조로 말한다. 난 당신을 도울 수가 있어.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처럼 보유. 나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신 같은 자들을 많이 보.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이민이오. 나는 기스양키 낚시꾼이오. 우리 민족은 신들이 죽으러 가며 죽은 자들이 기억이 연못 위에 나뭇잎처럼 떠다니는 에스트럭의 절대적인 지배자요. 내 임무는 죽은 자의 기억의 핵을 회수하여 그것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일이오. 나는 당신의 기억을 찾아줄 수가 있어. 당신은 그 비용만 지불하면 돼요.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대단치 않은 액수요. 가격은 협상의 여지가 있어. 나는 동전 100립을 요구하겠소. 당신이 내가 찾아온 기억의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지불하시오. 괜찮은 얘기 같은데 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당신 기억들을 위한 미끼로서 당신이 현재 지니고 있는 기억이 좀 필요하오. 또한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도 필요하고. 만약 당신이 날 따라오겠다면 우리는 함께 그러한 장소로 갈 것이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다시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주겠소. 당신 동료들은 이곳에 두고 우리도 둘만 가야하오. 좋소, 갑시다. 어떤 골목으로 가는군요. 골목 쪽으로. 아, 이건 함정이었던 것 같군. 이 기스양키는 이전에 오만한 태도에서 한층 더 기분이 더러워진 듯하다. 자, 인간, 가면을 벗고 네가 시길의 성벽 안에 사는 기스절의 개들에게 무슨 말을 했고 놈들을 위해 어떤 짓을 해주었는지 밝혀라. 난 어떤 기스자리 여인의 고통을 덜어주었을 뿐인데.
너는 기스절의 개들처럼 거짓말을 한다, 인간. 너는 놈들의 동조자이자 거머리다. 우리는 널 죽임으로써 네게 자비를 베풀겠다. 그는 무기를 뽑는다. 그들이 날 죽이도록 내버려 둡시다. 임의 칼이 당신의 목을 베자 당신은 피를 흘리며 땅바닥에 쓰러진다. 그들은 당신을 내려다보며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정말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 할 믿음? 에, 그의 말은 우리들 적의 말이었어.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으로써 그의 무지를 치료해 준 셈이오. 그를 여기에 그냥 내버려 두어 수집자들이 그 시체를 처리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번 원정에 필요한 기스절의 개들에 대한 정보를 이번에 충분히 얻었소. 그들은 지린인의 또 하나의 요새를 잃을 것이오. 브리스티고의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오. Updated my journal. 만약 당신이 우리의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행할 것이오. 우리 전사들을 집합시켜 림부에서 전투부대에 합류합시다. 어떤 죽은 얘네들한테 손수 죽는 바람에 어떤 정보를 얻게 되었네요. 하지만 내가 불사시는 건 몰랐지. 기스절아의 어떤 요새를 습격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쟤네들한테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또 하나의 기스절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경고해 줍시다. 너희들 요새가 지금 습격당하기라고. 나는 아직 당신을 알지 못하오. 내가 당신과 대화를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당신은 브리스토고 요새를 잘 알고 있습니까? 그녀는 약간 긴장한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소? 한 무리의 기스 양키들이 7일 내에 그 요새를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 얼굴을 재빨리 훑어본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기스절아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감사하다는 사실을 알기 바라오. 이 일은 결코 잊지 않겠소. 할다의 석양이오, 여행자. 나는 내 동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겠소. 그럼 행운을 빌겠습니다. Updated my journal. I'm gone. 자, 그래서 기스절의 요새가 습격당할 위기에 있다는 걸 알리고 또 경험치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Done. 여기에 여기 노예상이 있었죠? 대란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정력적으로 떠들어대고 있는 경매인이 보인다. 그는 활기에 차 있으며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며 발을 쿵쿵거리고 있다. 그는 연극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듯 손을 흔들면서 여러 종의 기묘한 표정을 짓는다. 안녕하세요. 그는 당신을 흘급 보더니 청중들에게 잠깐 쉬겠다고 손짓을 한다. 안녕하시오. 만나서 정말 반갑소. 그는 당신의 흉터를 보더니 깜짝 놀란을 신용한다. 오, 내 통찰력 있는 눈으로 보건대 당신에게는 치료를 위한 부적을 구하러 시장에 온 것 같군. 당신은 부적을 팔지 않습니까? 그는 놀란 척하며 과장된 동작으로 자신을 가리킨다. 이 데이레인에게 부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소? 그는 강조를 하기 위해 잠시 멈춘다. 불행히도 아니오. 하지만 낙담하지는 마시오. 내겐 다른 물건들이 많소. 그는 경매 구에게 뒤쪽을 가리키는데 그곳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있다. 당신은 노예를 판매합니까? 그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봉사할 하인들이요. 그들은 대부분 가벼운 죄를 진 자들이요. 그들이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은 그들이 시해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어 근무 여한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자유시민이 되요. 그래도 내게는 노예 제도처럼 들리는데. 그는 화나게 웃는다. 나는 그런데 신경 쓰지 않소. 내 임무는 시기를 법정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그들의 계약서를 판매하는 일이오. 그는 몸을 구부려 당신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 그리고 내 노고에 대한 댓글로 판매에게 일부를 봤소. 그는 다시 꼿꼿이 선다. 당신은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은 겁니까? 그는 과장되게 어깨를 으쓱한다. 아, 정확히는 나도 잘 모르지만 아마 절도, 폭행 또는 채무 불이익일 것이오. 그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범죄 행위니까. 나머지는 다 아는 것들이니까 가볍게만 물어봅시다. 그리고 이 구역에 대해서도 뭐 이 정도면 다 아는 거고 시길. 자, 노예 상인이라는 걸 알았고 여기는 죄를 지은 애들이 시에 뭐 일정 기간 동안 돈을 갚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 이쪽에 팔려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트리스트가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고 있는 젊은 여인이 보인다. 그녀는 허름한 옷을 걸치고는 있으나 그녀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의 태도는 매우 우아하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의 피부는 깨끗하고 매끄럽다. 그녀에게서는 이 구역 주민들의 공통된 특징인 누런 피부색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당신이 다가가자 그녀는 미소를 짓는다. 안녕하세요. 당신 눈에 띄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용병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당신을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당신이 바로 그런 인물인 것 같군요. 당신은 내게 정확히 뭘 원하는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핵심만 말하자면 나는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나는 내 무죄를 입증하고 이 운명으로부터 날 해방시켜줄 투사를 찾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얘기를 멈추고 기대에 찬 눈으로 당신을 바라본다.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을 한다. 이건 긴 얘기예요. 하지만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숨을 쉰다. 내 남편은 얼마 전에 죽으면서 내게 사업을 물려주었어요. 하지만 나는 장사에는 소질이 없기 때문에 가게를 팔기로 했죠. 그런데 얼마 뒤에 어떤 사채업자가 나타나서 가게 채무가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잠시 멈춘다. 나는 내 남편이 보관해둔 모든 서류를 점검했고 실제로 그가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 채무는 최근에 전액 변제되었어요. 나는 이 사실을 사채업자에게 설명했고 며칠 후 그는 내게 서류에 사본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는 근심에 찬 표정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 잠시 얘기를 중단한다. 내가 채무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없게 되자 사채업자는 날 법정에 세웠어요. 내가 지는 모든 돈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차압당했으며 그것으로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차액의 변제를 위해 여기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그녀는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다.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 당신은 노예로 팔리게 된 겁니까? 그녀는 어깨를 쓱한다. 그들은 그 제도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해요. 첫째로 감옥에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가둬두면 되기 때문에 감옥을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대요. 둘째, 죄인의 판매를 통해 그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죄인들은 응분의 죄값을 치르게 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나은 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고 해요. 흥미로운 얘기긴 한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채무를 변제했다는 걸 입증할 서류를 찾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또는 당신이 내 노예 계약서를 사주신다면 그 비용을 나중에 갚아드리겠어요. 그녀는 애원하는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본다. 나는 이 구역에서 다음 5년간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럼 난 죽을 거예요. 당신도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렌병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노란 피부와 기침. 그래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날 도와주세요. 그녀는 당신을 초조하게 바라본다. 제발. 당신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건 오직 법뿐인데요. 우려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다. 법도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신도 아시겠지요? 만약 결백한 사람이 그런 실수에 고통을 받는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오심이에요. 그녀는 이제 필사적이다. 제발 날 버리고 가지 마세요. 좋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채권자 이름 뭡니까? 나는 그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쉽게 잊을 수가 없죠. 그녀는 꿈꾸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잠시 몸을 부르르 떤다. 그의 이름은 바이런 피깃이에요. 그녀는 잠시 얘기를 중단한다. 그리고 그의 동료는 랜리란 사람일 거예요. 이 랜리라는 누굽니까? 키가 작고 야성적으로 생긴 남자가 법정에 몇 번 나타났었어요. 그는 피깃 뒤에 앉아서 가끔씩 그에게 뭐라고 속삭이곤 했어요. 내가 그를 기억하는 건 그가 자신이 입은 옷을 몹시 불편하게 여겼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마치 그곳이 몸에 잘 맞지 않는 새 옷인 듯 손가락으로 잡아당기곤 했어요. 그녀는 다시 말을 멈춘다. 그러다 한 번은 피깃이 그에게 안절부절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주의를 주었어요. 그는 그를 랜리라고 불렀어요. 랜리는 어디 가면 만났었습니까? 나도 잘은 몰라요. 하지만 전에 남편에게 불량매들이 시장 남동 쪽에 있는 공성탑 부근에서 어슬렁거린다는 얘긴 들은 적이 있어요. 바이런 어디 가면 바이런을 만나봤죠. 당신 계약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경매인 디레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쪽에 서 있어요.
혹시 채무 서류를 어디다 잘못 둔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는 매우 세심한 성격입니다. 나는 내 남편의 서재에 있는 금고에 서류를 보관해 두었어요. 서류는 그 방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당신은 채무 서류가 도난 당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누가 왜 다른 기준 분들은 놔두고 그것만 훔쳐가겠어요. 이체 많지 않잖아요. 글쎄, 채권자가 당신이 빚을 두 번 갚도록 만들기 위해 훔쳐갔을지도. 그녀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본다. 그건 정말 끔찍한 생각이에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린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턱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교묘한 수법이기도 하군요. 바이런 피깃은 초소의 기사처럼 보였어요. 그가 뭐라고? 그녀는 의아스럽다는 표정으로 당신을 본다. 도둑이나 사기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초소 또는 배신의 기사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법정에 진술을 했습니까? 물론이에요. 나는 내 처지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호소했어요. 하지만 돕겠다고 나선 건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렇군. 렛넷이라는 도둑이 얘를 빚을 두 번 갚게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그 서류를 훔쳐갔던 것 같고, 렛넷에 대해서는 그 바이런 피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었고요. 그리고 이 공성탄 옆에 그로숙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바로 마법사, 저쪽에 있는 마법사가 세바스찬이었나? 잠깐. 뭐가 이렇게 날 쫓아오나 했더니 그림자가 쫓아오고 있었네. A weapon's not doing a damn thing. I'm gone. 세바스찬 마법사가 얘를 처치해 달라고 나에게 부탁을 했었죠. 가는 김에 그로숙을 처치하고 갑시다. 뱀과 같은 동체, 네 개의 발톱이 달린 발, 가죽과 같은 질감의 날개, 그리고 용과 흡사한 머리란 파충류 생물이 보인다. 그의 몸을 뒤덮고 있는 비늘은 역겨운 녹색이다. 그는 뒷다리로 직립하고 있으며 꼬리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당신이 다가가자 그는 눈을 가리게 뜨고 실수를 내기 시작한다. 안녕? 그의 주변의 공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비늘이 백색 광채를 띈다. 그는 배고프다는 표정으로 당신을 보고 있으며 언제라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하다. 갑자기 그는 실수를 내고 다소 느슨한 자세를 취한다. 가자. 그로숙은 말 안 해. 기다리고 있어. 쉿. 세바스찬이 날 보냈는데? 그는 태도를 상당히 누그러뜨린다. 그러자 주변 공기의 온도 역시 내려간다. 그는 갈고리 손톱이 달린 손을 당신에게 내민다. 쉿쉿. 그로숙에게 정보를 내놔. 그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본다. 아니, 세바스찬은 당신을 죽이라고 날 보냈어. 그는 잠시 더 주지 않고 당신에게 달려든다. 뒤로 도망갑시다. Endure. In it, I hear your words. 마법을 하고 뒤로 도망갑시다. 그리고 얘도 마법을 한번 씁시다. 그리고 공격을 합시다. 매주 미사일 한번씁시다. 레벨 상승. 내가 떴던 것 같은데. 자, 가는 길에 죽였고 밑으로 내려가서 저지에 성공하실 있군요. 이쪽으로 어떻게 내려가는 길이 있을 텐데 길이 안 보이네. 이동 가능 경로를 볼까? 여기 이쪽에, 그렇지. 아주 좁은 통로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개고 주민 있고, 여기 돈하고, 붕대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랜니가 여기서 있네요. 바로 이 랜니가 그 사채업자랑 결탁을 해서 그 빚 갚았다는 영수증을 훔치낸 것 같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야성적인 용매 청년이 보인다. 그의 눈은 주변을 둘러보며 총알처럼 움직인다. 그는 당신이 다가오면서 눈치채고 경계는 눈초리로 당신을 본다. 안녕하세요. 그는 당신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그는 시선을 다시 당신에게로 돌리면서 사악하게 웃는다. 이 랜니를 망연대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걸. 질문할 것들이 좀 있다. 나는 가이드가니까 가서 가이드를 구해.
내가 당신을 찌르기 전에 꺼지는 게 좋을걸. 만약 내가 바이런 피깃이 보내서 온 거라면 그는 미소 짓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한동안 살펴본다. 그는 당신의 흉터들을 눈여겨보며 침을 약간 삼킨다. 잠시 후 그는 얼굴을 찌푸린다. 그리고 그는 불안한 듯한 기색을 보인다. 피깃이 당신을 보냈어? 왜? 그는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그는 눈살을 찌푸린다. 무슨 질문? 당신은 그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당신이 트리스트로트 훔친 서류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당신을 빤히 쳐다본다. 당신은 그의 전신의 근육이 긴장하고 있으며 그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그는 한 손을 태연하게 엉덩이에 갖다 댄다. 그러나 당신은 그가 용수철처럼 팽팽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만. 그만 떠나는 게 좋을걸? 사악한 미소를 짓는다.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랜니. 바이런은 당신에게 트리스트로부터 어떤 문서들을 훔치라고 시켰지. 난 그것들을 받으러 왔어. 그는 침을 꿀꺽 삼킨다. 그리고 그의 눈 한쪽 구석이 실룩거리기 시작한다. 그는 당신의 몸을 뒤덮고 있는 흉터들을 훑어본다. 그리고 당신을 정면으로 맞아보려고 하나 그러지 못한다. 나는 바이런이 시키는 대로 서류들을 훔친 후 파괴해버렸어. 그는 마침내 당신을 똑바로 본다. 정말? 그럼 당신은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 내가 맞춰볼까? 바이런은 당신이 서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당신은 파괴하지 않았지. 아마 다른 곳에 보관을 했겠지. 아마 추후에 공갈용으로? 그는 잠시 당신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도망친다. 도망치기 전에 그를 붙잡읍시다. 그가 도망치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앞으로 도약하여 그를 잡으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그는 민첩하게 당신 소나기를 벗어난 후 당신 옆으로 비껴나려고 한다. 당신의 사냥감이 도망치는데 성공할 듯하자 당신은 더욱 필사적으로 그를 향해 돌격한다. 당신은 그를 잡는 데는 실패하나 그와 세게 충돌해 그가 균형을 잃도록 만든다. 당신은 그의 도망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다. 줬어! 에이, 난 그 서류들을 파괴하지 않았어. 날 놓아주면 그것들을 당신에게 주겠어. 왜 그 문서를 보존하는 거요, 랜니? 공갈용인가? 그는 코웃음을 치고 반항적인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본다. 나는 당신 모습 피깃에게 배신을 때리고 트리스트를 구하기 위해 그것들을 보관해두었소. 그는 고개를 젓는다. 어디 내게 공갈을 쳐보시오. 배신을 때려? 그래, 배신을 때린단 말이오. 그는 당신을 잠시 쳐다보다가 당신이 그 말의 의미를 모른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다. 그 말은 내가 그를 하모니움에 고발할 생각이었다 이 말이오. 왜 그에게 배신을 때리는 거지? 그는 다소의 긍지를 가지고 당신을 쳐다본다. 나는 도둑일지는 모르나 나름대로 도둑적 기준은 지니고 있어. 나는 불쌍한 사람을 죽이거나 피깃이 트리스트와 그녀 남편에게 한 것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는 고개를 젓고 눈길을 돌린다. 나는 당신 보스에게 그가 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고 그러자 그는 날 비웃었어. 근데 피깃은 내 보스가 아니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본다. 정말이요? 난 하지만 당신은. 그는 당신을 자세히 살피더니 곧 웃음을 터뜨린다. 하하, 당신은 내가 입을 열게 하려고 날 속였군. 그는 고개를 저으며 존경하는 눈빛으로 당신을 본다. 훌륭한 솜씨요, 친구. 이따 문서를 가져와 봐랬니. 그럴 수가 없어. 서류들은 창고에 있고 그곳은 지금의 영업을 안 하고 있어. 소문에 의하면 경영진이 바뀌었다고 하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는 나도 모르오. 어쨌든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 그는 겁먹은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본다. 그게 내가 트리스트를 아직 돕지 못한 이유, 친구. 그 연병한 서류들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직접 찾아야겠군, 그 문서를. 그는 미소를 짓는다. 창고에 가서 사문에게 나는 대출을 받으러 왔소 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그가 트리스트의 서류를 내줄 거요. 만약 당신이 그에게 나는 피깃에게 웃음을 줬어 라고 말하면 그가 보너스를 줄 거요. 무슨 보너스? 그는 웃는다. 증거요. 그것을 확실한 사람에게 전해만 주면 피깃은 당분간 감옥에서 썰게 될 거요. 그는 잠시 생각한다. 만약 하모니움 멤버들 중 아는 사람 있다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오. 좋다. 무슨 창고에 그 빚 계약서를 찾을 수 있고 또한 바이런 피깃이 이런 음모를 꾸몄다는 걸 입증할 서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네요.
그리고 세바스찬에 갑시다. 당신이 다가가자 세바스찬은 미소를 짓는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부탁한 일은 끝냈어? 그렇습니다, 내 보수를 받으러 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친구. 세바스찬의 옷 속에서 작은 수정구슬을 꺼낸다. 그는 그것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다시 당신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정말 고맙소. 나도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소. 준비는 되었소? 준비되었습니다. 와, 카리스마 2진가? 이제 난 카리스마도 18 꽉은 아니지만 어쨌든 18까지는 채웠네요. 인간계 최상. 다 됐소 친구, 다시 한번 감사하오. 세바스찬은 당신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인다. Updated my journal. 와, 그러면 난 매력도 18이고 지능 21, 지혜 23.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바로 창고에 가봅시다. 이 범죄에 대한 증거와 여기 아가씨 트리스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쪽이 창고입니다. 바로 들어가서 Alright. 아홉 번째 세계의 금고라는 애가 머리가 둥둥 떠 있네요. 오티스 코날 리나가 서 있고요. 아홉 번째 세계의 금고에 오신 걸 환영하오.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오? 이건 어떤 곳입니까? 아홉 번째 세계의 금고는 마계구를 비롯해 시기 전역의 지적 생명체들을 위해 봉사하는 창고요. 우리 회자 오명은 한 세계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저장할 공간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공간을 제공하오. 그리고 우리 가격은 저렴하오. 우리 서비스 또한 탁월하오. 그리고 손님에 대한 우리의 친절은 여러 차원들에 알려져 있소.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아홉 번째 세계의 금고의 대외인이니요. 나는 당신과 같은 고객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시오. 왜 이곳을 아홉 번째 세계 금고라 부르는 겁니까? 솔직히 짐작도 가지 않소. 아마 소유주가 그게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오. 정말 이곳이 하나의 세계만큼이나 큽니까? 아니, 영업을 위한 과장이 불과하오. 물론 이곳에는 저장할 공간이 많으나 그 정도로 크지는 않지. 나는 맡긴 걸 되찾고 싶은데 정확히 어떤 것을 찾고 계시오? 나는 큰 돈 주머니 하나를 찾고 있어. 아, 우리는 당신이 묘사한 것 같은 동조자를 보관하고 있어. 한 가지만 여쭤보겠소. 그 안에 얼마가 들어있었소? 1번, 어쩐지 이 추측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동전 1123립. 여기 있어. 아홉 번째 세계 금고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소. 또 찾을 물건은 있으시오? 물건을 또 찾고 싶다. 돈주머니 이미 찾았잖아요. 그렇고 누가 내게 당신에게 가서 내가 피기색에 웃음을 주었다고 바라라고 했소. 그게 무슨 뜻이든 간에 그렇게 하기를 바라오. 난 그냥 멍청한 돌머리에 불과하니까. 여기 당신 서류들이 있어. 고맙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오? 건드시오. 그러면 아이템 채무서류. 트리스트가 바이런 피기색의 빚을 모두 갚았음을 입증하고 있는 서류군요. 그 다음에 증거 두루마리. 바이런 피기색의 범죄 행위를 나열하겠다. 자식, 이제 넌 걸려들었다. 여기 뒤에는 오티스라는 애가 있고 코날이 있고 리나가 있는데 얘네들은 아나키스트들이고 아나키스트 팩션에 가입하거나 뭐 가입하는 퀘스트들, 아나키스트와 관련된 퀘스트를 해야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죠. 저는 아나키스트에 가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 아나키스트 게임을 완벽하게 전반 모든 거를 다 해보고 싶다라면 아나키스트에 가입하는 게 괜찮은 선택입니다. 왜냐면 아나키스트 당파에 가입하면 다른 당파에 이중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스파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1회차 플레이에 아나키스트를 가입하고 나면 다른 모든 당파도 한번 가입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파만의 퀘스트들이 따로 또 있으니까 그런 이점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Alright. 이제 채무 서류를 갖고 Done. 왔으니까 이거를 대란에게 보여줍시다. 경매인 디레인이 보인다. 당신이 다가자 그는 미소를 짓는다. 다시 만나 반갑소. 오늘처럼 스모그로 뒤덮인 멋진 날에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소? 트리스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졌소. 트리스트가 어쩌다는 거요? 나는 그녀가 무죄라는 걸 입증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다.
좋소. 그럼 내게 이 증거란 걸 한번 보여줘 보시오. 그에게 문서를 줍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서 그 내용을 재빨리 훑어본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쉬고 서류를 접어서 자신의 상의 속에 넣는다. 아, 법정의 트리스티 여사에게 사죄를 해야 할 것 같군.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는 자유의 모임이며 나는 그녀가 신분과 재산을 되찾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소. 고맙습니다, 디런. 천만의 말씀이요. 당신이 하늘과 같은 일을 기꺼이 할 사람은 매우 드무. 죄송하지만 트리스티 여사와 얘기를 하기에 이만 실례해야겠소. 트리스티를 풀어줬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참 안나는 레벨업을 했고요. 한정 말면 소매치기, 문 열기. 그러면 트리스트랑 또 대화를 해서 이 얘기를 해봅시다. 당신은 내 구세주예요. 이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어요. 도울 수 있어 기뻤습니다, 트리스트. 고마워요. 당신은 나를 확실히 죽음에서, 그것도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부터 구했어요. 그녀는 생각을 하느라 눈살을 찌푸린다. 잠깐 기다리세요. 곧 돌아올 테니.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이 찾아준 서류만 있으면 법정은 내게 지위와 재산을 되찾아줄 거예요. 얼마 되진 않지만 당신이 날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받아주세요. 고맙습니다, 트리스트.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이로써 한 무고한 여인의 죄는 벗겨졌고요. 무고한 여인의 죄를, 누명을 벗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누명을 씌운 놈에게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여기 하모니움, 정의의 집행자들에게 보여줍시다. 코버스. 하모니움 경비병 코버스가 보인다. 당신이 다가가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안녕하세요, 친구. 카리나랑은 잘 지내고 있나? 우린 잘 지내고 있어. 고맙소. 당신의 친절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오. 바이런 피깃이란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그렇소. 나는 바이런을 잘 아오. 나는 그가 이곳 시기리에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이 증거란 것을 내가 볼 수 있겠소? 그에게 서류를 줍시다. 그는 서류를 철저하게 살펴본 후 접어서 넣는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는다. 정말 잘했소. 이 서류들은 그 내용이 매우 소상하오. 내가 책임지고 바이런 피깃이 법정에 서도록 만들겠소. 그는 당신에게 격려를 하며 떠나려고 돌아선다. 곧 돌아오리다. 다 끝났소. 피깃은 구속되었으며 증거는 법정에 제출되었소. 그는 곧 재판을 받게 될 것이오. 다시 한번 감사하오. 뭐 별거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정의의 심판을 내리게 되었군요. 그 다음에 아까 다행히도 그 도둑이 양심 고백을 해주는 바람에 이 일을 모두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도둑에게로 가봅시다. 랜리가 있죠. 안녕하세요, 친구. 바이런에 대해서는 들었어. 이보다 더 기분이 좋을 수 없구만. 어떤 도움이 필요? 자, 난 도둑질을 배우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현재 직업을 포기하고 도둑이 되고 싶소? 그렇습니다. I feel stronger. 내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 그는 당신이 아는 것에 대해 시범을 보이는 것을 유심히 지켜본다. 그는 때때로 중단을 시키고 당신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다. 이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당신은 스스로의 도둑으로서의 능력에 자신을 가지게 된다. 고맙다, 랜니. 여기 있어. 이것도 가져가시오. 당신이 새 직업에 적어놓은 것을 돕기 위한 내 선물이오. 내게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는 당신에게 한 쌍의 펀치덱을 건네준다. 고마워, 랜니. I feel stronger. 지금 도둑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잠깐 동안. 그리고 도둑으로 전직하니까 되게 많은 좋은 아이템을 한꺼번에 얻죠. 자, 아눈의 펀치대거. 무지하게 좋은 아이템을 받았습니다. 무어린의 펀치대거도 나쁘진 않은데 이거에 비할 수는 없어요. 32 관통에 마력은 플러스 2에 2포인트 추가 관통 데미지에 아머 클래스 플러스의 은밀 행동에 플러스 35%. 어마어마하죠? 이건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게시의 문신. 지능을 보강하여. 와, 지능 플러스 2짜리를 얻었네. 와, 여기 이렇게 좋은 걸 얻다니. 얻은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건데. 아, 착각했네요. 이렇게 좋은 게 얻은 게 아니라 제한테 얻은 건 이거 하나고 판치되고 그 도둑으로 전직하는 바람에 쓸 수 없던 게 장비가 자동으로 벗겨진 겁니다. 그러면 제한테 도둑으로 전직하면서 좋은 아이템을 얻었으므로 다시 마법사로 전직합시다. What is your will? 당신의 가르침. 마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마법사로 짠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문신은 다시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장비도 다시 장비할 수 있고요. 마법 슬롯은 또 제대로 들어가 있나? 제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I'm gone. 이렇게 아이템도 여기서 얻었고 무관 시민도 다 누명을 벗겨 주었으므로 이제 대주조소에 들어갑시다. 문이 잠겨있죠? 경비병한테 말을 합시다. 억세며 지뢰하고 있는 땅 경비병입니다. 용건을 말하시오. 나는 경매인 킬치프로부터 켈도에게 전해진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소. 그럼 갓쯤엔 대강당에 있을거요. 여기에 들어갑시다.